음, 어, 기본 교과서를 받으셨을 건데 음,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분리하면 요 기본 그 법령집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어, 여기는 민법 전체하고 어, 특별법 다섯 개, 5개, 단행법 다섯 개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어, 지금 우리 기본 교과서는 중요 조문은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요거까지 가지고 다니려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요건 집에 놔두시고 다녀도 돼요. 이거 기본서는 어, 갖고 다니시고요. 기본서 가지고 다니실 때에 이제 여기에 민총물권계약법하고 특별법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어, 쪼개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편별로 나눠가지고 네, 많으면 그냥 전체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음, 그 다음에 프린트 하나 나눠드린 거 있죠. 지금 ox 문제라고 읽어보면 ox 문제는 ox 문제이지만 실제로 ox 문제는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들이 오른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 지금 총20몇 개죠. 26개 중에서 x에 해당되는 것은 다섯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는 것 때문에 갖다 놓은 거니까 어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음, 이건 안 배웠다 하더라도 문제를 통해서 하나 어,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어이? 우리가 저번 주에 나갔던 건데 왜안 나가지? 여기 맞는데. 아, 아 미안해. 안켰어요, 제가. 자, 어, 우리가 그 의사 표시 잠깐 한번앞볼게 지금 여기에. OX 문제는 민법 총칙만 제가 지금 계속 전달을 하는데 어요거 끝나고 나서 그 내용에서는 저당권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계약법을 좀 디테일하게 좀볼 거거든요. 어, 우리가 그 민법 총칙에서는 양대 산맥이라고 해서 그 의사 표시하고 대리 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두 가지 제도가. 이번에는 의사 표시가 한 문제밖에 배정이 되질 않았습니다만 원래 한두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고 대리제도는 어, 세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올 때는 대리제도가 나올 거거든요. 이 부분이 어, 우리가 보통 의사 표시는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일치되는 게 원칙인데 일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불일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는 일치가 돼요. 이렇게 일치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의사 표시는 두 개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여기에서는 다시 세 개가 나눠지고, 여기는 두 개가 나눠지죠. 이런 식으로. 어, 첫 번째는 비진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즈니. 그 다음 두 번째는 통정 허위 표시. 예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일치한데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하고 그 다음에 강박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어, 항상 애울 때는 여기 앞대가리, 요 비통 그 다음에 착사강 이렇게 애우는데 항상 애울 때는 어, 이 비통에서 끊으시는 게 좋아요. 호흡을 예, 비통, 그 다음에 착사강 이렇게 애우시는 게 편해요. 이 호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울 때는 그럼 이 비진이 는 진이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혼자서 알고 있다는 거고요. 통정의 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둘이서 짜고 알고 있다는 말이죠. 착오는 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아요, 몰라요, 에, 모르고 하고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사기는 이건 속아서 한다 그랬죠. 에, 속아서 기망행위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강박은 이 공포심 폭행 협박에 의해서 예, 쫄아서라고 하는데 공포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은 뭐가 된다 그랬죠? 어, 유효예요. 표시한 대로 유효. 근데 예외는 뭐가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됐죠? 예, 무효예요. 그래서 이 무효인데 이번에 28회 때 문제하고 그다음에 32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B형 44번 문제인데 아, 이게 취소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28회 걸 그대로 긁어다가 이번 32회 때도 그대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무효 사유인 거고, 그다음에 어 이게 비진이고 통정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착오하고어 그다음에 요 사기 강박은 예, 이건 취소가 돼요. 그래서 두 개는 무효사유, 세 개는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애울 때 비통, 작사강,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는데, 음, 여기를 보면, 이번 32회 때 의사표시는 이것만 제대로 구별해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었어요. 예를 들면, 요비진니하고요 강박, 요비진니와 강박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의사표시에 불일치고, 여기는 의사표시가 일치한다는 것, 눈에 보이죠? 요게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이 비지니하고, 그 다음에 차고, 요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알고 있는 거죠? 요 불일치를. 여기는 뭐예요? 모르고 있다면 그 차이점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통정하고 비지니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비지니는 혼자 알고 있는 거고, 통정은 둘이 짜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에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가장 어, 무시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지만 요 용어들이 정리가 되면 좀 쉬워지거든요. 자 문제 한번 봐보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진이라는 의미예요. 진이가 아니다. 비진이 진이가 아니다. 요거 아니다. 예, 비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우리 내가 그때 이야기할 때그 비광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화투짝에 비광. 광이 아니죠. 광인 것처럼 보이지만 광이 아닌 거. 그럼 비진이와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이게 주어죠. 표의자가 의사,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불일치한다는,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건 맞는 질문이죠. 그죠? 이렇게. 그다음두 번째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건 뭐예요? 혼자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표의자 혼자 알고 있는 것이고, 어, 통정이 없다는 거,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누구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통정, 허위표시. 통정, 허위표시는 둘이, 예, 짜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둘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구별점이 있는 거고. 자, 비진니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하고 구별돼요? 차고와 구별된다. 차고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고 있으니까, 예, 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진이, 진이 지니 그러는데, 진이가 뭐냐고 물어보죠. 요, 내심의 의사, 요걸 뭐라 그래요? 네, 생각,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끊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여기죠? 진정으로, 어,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이라는 개념을 우리 시험에도 한네번 정도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이 다 기출문 제문이에요왜 그랬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내용을 배우긴 배우지만, 이 내용 자체가 시험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모르면 연결고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라는 거죠. 의미 자체를. 자, 5번 보면, 비즈니 의사표시는 효과를 물어보네요. 효과. 비즈니 의사표시는 효과가 어떻게 돼요? 예, 표시한대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표시한대로. 그래서 여기 표시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예, 유효다. 이런 의미예요. 유효다. 옳은 지문이고 두 여섯 번째 의사 표시는요. 이거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5, 6 번을 묶어 가지고요.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뭐예요? 진이 아님을 알았다, 알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모르는, 무슨 말이야? 악이 잃은 의미고, 알 수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알 수가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선이 인데 보라서 과실이 있다는 거야. 주의를 살펴봤으면 과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붙여 읽으면 어떻게 상알 수가 되는 거야 상알수상알수 수 하면 유효 무효 아, 무효가 되죠 이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를 무효로 할수 있다라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x가 되는데 28회 때 아니 27회 때인가요 27회 때하고 32회 때요게 정답으로 아니 기출지문으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어, 취소가 아니에요 무효입니다. 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맞아요. 이건 언제나 무효입니다. 당사자세는 언제나 무효. 이렇게. 어, 우리가 이거 하나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무효, 무효 쓰잖아요. 그럼 무효의 효과가 뭐냐를 하나 정리해볼게요. 잠깐 여기 와볼래요? 어, 무효하고, 그 다음에 이 취소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무효, 취소 그래요. 어, 그러면 요거 해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그다음에 을이라는 사람하고 이러게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과 을 간에. 그러면서 이 갑의 매매가 되면서 소유권이 요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가 됐으니까. 어, 근데 여기가 이 매매 계약이 취소 사유가 있었나 봐요. 취소사유가 뭔 뭐였어요? 제한 능력, 자고, 사기, 강박이거든요? 반복이 되는 거니까, 애우셔요. 나중에 애워 친다고. 자, 무효 같은 경우는 무효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의사무능력자, 원시적 불능강행법규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반사의 질서. 그렇죠? 비즈니 상할수, 통정허위표시 다 무효잖아요. 자, 무효가 됐어요. 매매 계약이. 근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집은 지금을 알프로 지금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소유자가 누군가요? 갑인가요? 을인가요? 어 갑이죠. 그렇죠. 갑인데 지금 등기 부동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무효나 취소가 되면 을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어, 원인 관계, 원인 관계가 있다 없다. 원인 없이 이렇게 돼요. 원인 없이, 네, 원인이 없어요. 매매가 없어졌으니까 원인이 없어진 거죠. 원인 없이 남의 부동산으로 가지고 뭘 부동산을 가지고 요 부당 이득으로 부당 이득을 음, 보고 있는 거야.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이 부동산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효과가 뭐예요? 효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행 전입니다. 이 부동산을 이행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이행이 돼버렸네요. 여기처럼. 이행이 후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답은 부당, 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야.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내지 않고 수업을 듣는다면, 이건 부당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만약에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뭐라고 돼있죠? 무임승차, 금지,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패스포드를 찍지 않고 지하철을 탔다면,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거야. 잡히면, 30배,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부당 이득이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럼 제가 요거 이제 효과 가 하나 덤으로 오다 갔던 거고 애와야 되는 거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갖춰주고 싶은 거야. 이걸 갖춰주고 싶은 게 아니라 어, 무효가 되면 이 무효의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디 책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말하는 건데 두 절, 이 무효가 되면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무효는요, 그냥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예, 네, 처음부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없다.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어, 두 번째는 누가 주장합니까? 그랬더니 누구나 주장합니다. 누구나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취소는 취소가 되어야 어,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첫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강행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무효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첫 계약이 유효인가요? 그럼 난리 난다고요. 그래서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원래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러니까 무효는 뭡니까?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주장해도 되고요. 나중에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강행 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왜 애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해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도 야 이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니까 이걸.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무효는 언제까지 주장합니까? 이걸 물었어요. 이번 어, 우리 이번에 어디죠? 47번 문제 무효 비형. 무효 파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무용을 무효를 주장하려면 계약을 한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그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도 3년 무효는요 언제나 무효예요 아무 때나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20년 뒤에 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없고요 그건 취소는 제한이 돼 있어요 10년 3년이 정해져 있지만 무효는 아무 때나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주장해요? 그래서 언제나 언제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뭐라고 언제나 언제나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 있어요 이건요 그래서. 요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무효의 특칙이에요한세 가지 원칙 같은 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가 되면 이행 전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효가 나와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통정의 표시 당연히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는 누구한테는 선의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악인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악의자는 보호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건 X가 됐습니다. 자, 아까 3자 나오죠? 이 3자요. 어, 통정 허위표시 3자, 비통착상의 3자, 이 3자가 나와요. 이 비즈니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요 3자, 요, 요 얘들 있잖아, 얘들. 얘들은 3자가 보호돼요. 제 3자가. 선이이면. 얘는 보호가 돼요. 나중에 이 보호 규정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덟 개가 있거든요. 우리 션범에서는 그럼 선의삼자는 뭘로요? 해 선의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일단 착한 사람으로 추정을 하자. 이 추정은 일단 그렇게 보자 하고 약속을 정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자. 그럼 얘가 삼자가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으면 일단은 선의로 예, 추정을 주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가보면 예, 표의자라고 하거나 정안 되면 갑이라 그래요. 제삼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 요렇게 해서 한번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한데 그냥 반복해서 눈을 좀 어, 익혀라 라는 의미고. 자, 그 다음에 제 3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3자가 나오는데, 어, 나중에 이 3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긴 할 거예요. 어, 애를, 어, 이게, 이런 어, 것들이에요. 아직은 디테일하게 내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A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 뭐예요?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는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럼 둘이 짜고 거짓꼴로 뭐 한다는 거예요? 가장 매매를 해서 이 집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등기가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질문 소유자가 누군가요? 갑인가요? 을인가요? 갑인가요? 을인가요?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예요. 당사자 사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럼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 을. 그래도 소유자 누구? 갑 언제나 무효니까. 그럼 얘가 원인이 원인 관계가 없어졌으니까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한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요 이행이 됐으니까 근데이 친구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팔아먹어 버린 거야 병에게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제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사자를 제외한 남자 삼자 여기 누구야 정 누구야 삼자 여기 무 무가 나왔네요. 그럼 무가 나오면 뭐예요얘도 3자, 당사절빼 나머지는 다 3자거든요. 그러면 이 3자란 사람은 자 뭐가 있냐면 얘가 선이 이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악이면 보호가 안 되지만 그러면 얘는 악이다 그러면 얘는 보호가 안 되고 선이면 보호가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반환청구할 수 없어. 선이 이니까 악이다 그럼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3자에 나중에 가면 대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까면, 지금 여러분들 통정의 표시 100%가 끝나버려요. 그럼 다음 달에 못 갈쳐요. 제가 갈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꽁꽁 숨겨놓는데, 이건 나중에 가면 1번, 얘는 선의로 뭘로 한다? 추정을 합니다. 이게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제 3자는 선의이면 보호받습니다. 예, 네, 무과실은 따져야안 따져요? 따지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세 번째는 선이삼자는 원래 보호를 받지만 너희들 무효지 하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삼자도 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데요세 가지가 우리 이번 통증의표시 예, 33회 때 예, 정답이 될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1, 2월 때한번더 돌아가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 나왔네. 3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에, 선이이면 되고요. 무가실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러죠? 자, 차고가 나왔네. 차고는 우리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가 뭐라고 했죠?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차고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첫날 했기 때문에 아마 다 잊어먹었나봐요. 어, 우리가 요를 해볼게요. 차고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어, 첫 번째는 뭐예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중과실이 없어야 요걸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여기다 그려가지고, 다른 것 말고, 요두 가지만 좀 외워달라 했었거든요. 외울 수 있다면. 자, 그래서 요것도 옳은 거고, 요것도 옳은 거예요. 둘 다. 이렇게. 문 끄면, 문금은 되겠는데? 네, 11번, 12번요. 자, 13번. 우리가 제가, 혹시 중요분의 자고에 해당되는 것들을 판례가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예를 들면,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절반 이상이 하천이더라. 이런 거, 현황의 차고. 그 다음에, 뭐, 세금 같아. 양도소득세 같은 거. 그럼 여기 보면, 자, 요,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농지 나오죠? 하천 농지가 나오면, 이건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걸 현황의 차고라 그래요. 그럼 현황의 차고는,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중요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가 된 거예요. 그래서 13번은 X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나중에 외우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농지 하천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그렇게 알면 돼요. 그냥 문장 중에 그 단어가 나오면. 꼼꼼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시가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 가격은 중요분의 착오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아파트가 32평짜리가 여기 김포에서 10억인 줄 알고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9억 5천이더라고. 그럼 내가 가격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건 중요분의 착오인가요? 그랬더니 판례가 아니래요. 이건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취소가 되겠지만. 자, 일단 여기 시가 동그라미 쳐 봐요. 시가. 그렇죠? 시가가 뭐예요? 다른 말로 가격. 그죠 그럼 이건 중요 부분에 착오에 관한 거다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약속을 하나 해 볼까요? 아차피 나중에 가긴 하게 해야 되는데. 자, 시가 그다음에 가격이란 글자가 나오면 얘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어, 시가 가격이 나오면 이거 사기 친거 있잖아요. 야, 너집 얼마나 가? 어, 10억 정도 가. 어, 9억 5천인데 10억 정도 가. 그럼 이건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건요. 가격을 약간 부풀리는 것은 사기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 시가 가격은 뭐라고 그래? 이렇게요. 이건 유효라고 하는 거죠.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어, 당신 가진 거 얼마나 돼? 그럼 뭐요? 예 한어그 95억 정도 있는데 어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내 재산이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에요 아니죠 꼭 우리 그 결혼 안한 친구들 나중에 한몇 개월 사귀다 보면 대체 연봉이 얼마나 돼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결혼을 전제로 그럼 얼마라고 그래 한4,700 되는데 어한5,300 정도 되는 것 같아 약간 부풀리지 않나 미안해요 자. 아니 우리가 옷 같은 거 사면 옷을 하나 사잖아요. 야옷 좋다, 때깔 좋다. 이거 얼마 정도 샀어? 그러면 한 예를 들면 270만 원 줬는데 한300 정도 준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다 갖다 놓고 이 사기꾼 그래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이 시가는 착오로 취소할 수도 없고 사기로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자, 기망이 뭐죠? 기망 이게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기는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시험에서 사기라든지 강박이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건 고의를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지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정답 이건요. 우리 사기 칠때 묵시적 부작위로도 사기가 돼야 안돼 기망이. 시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옳은 건데 부작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좀, 좀, 아침부터 좀 이상한 이야기는 하는데, 그냥 그게 현실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찔러서 움직이는 거잖아. 목을 조르거나 칼로 찌르거나 움직이는 거죠. 이걸 자기라 그래요. 근데 부작이는 어떤 거 있냐면, 애가 울어대요, 젖먹이가. 근데 엄마가 움직여가지고 젖을 매게 야 되는데,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 굶겨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부작이라는 거지. 그럼 사람을 죽일 때도 자기가 있고 부작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기를 치는 것도 적극적으로, 야, 이거, 이거 해, 이거 해.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해서 속이는 방법도 있지만, 부작이 하는 경우가 있어. 아마이 보니까 애 때단 말이야. 너 미성년자 아니야? 미성년자지? 그랬더니, 먼 산을 쳐다봐. 어메, 날씨가 좋은데요? 하고 엉뚱한 말을 한다든지. 그럼 그것도 묵시적으로 어떻게 돼? 사기가 될수 있거든. 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부작위 사기는 아파트가 있어요. 28회 때 나왔던 거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다가 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공동묘지가 들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고지의무가 있어요. 근데 고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분양받고 딱 들어갔더니 베란다 문을 쫙 열었더니 뭐예요? 에, 파란 녹지 공간이 있는데 처음부터 엠버싱에 볼록볼록 올라와 있더라 이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사기 아니야? 이건 사기로 볼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것도 사기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2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대리 파트가 나오네. 17번부터 대리인데요. 자,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어, 대리 파트에 오면 대리권의 범위는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문제인데 올해 32회 때 빠졌어요. 자,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대리권의 범위는 뭐냐면, 자, 매도자가 그 대리인에게 갑이, 갑이, 항상 대리가 나오면 머릿속에 갑, 을, 병, 요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항상, 요건 대리인, 요건 상대방, 본인. 알겠죠? 항상 머리에 있어야 돼. 그럼 갑이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대리 행위를 할 때에, 어 계약서를 쓰는 데까지만 하는 거냐? 아니 중도금 잔금을 받을 수도 있느냐? 아니면 그 계약을 본인의 허락 없이 취소나 해제할 수 있느냐? 어느 범위까지 대리권의 행위를 할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아니 우리 제 집사람하고 나오고 어, 여행을 갔는데 마지막 차표가 끊긴 거야. 그럼 여인숙에 들어가거나 모텔에 들어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잘때 어떻게 해요? 야돼 손만 잡고 자 근단 말이에요. 손만 잡으라는 의미가 어깨도 잡을 수 있느냐 이거지 그 범위를 넘을 수 있냐 이거지 넘어요안 넘어요 넘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하죠 안 넘으면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게 자그 대리권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건 애우면 좋은데 매매를 해라고 했어요 대리인에게 그러면 이 친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음, 있어요 중도금 잔금을그 대리권 범위에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자 매수자가 뭐라고 하냐면 대금 지급기를 좀 연기해 달라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럼 대리인이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도요 그래 일주일 뒤까지 좀줘할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대금 지급 지급기 일을 연기해 줄수 있다 없다 음. 있다 자 그런데. 매매를 해라고 대리권을 줬는데요. 이 친구가 뜬금없이 매매가 끝났는데 그 매매계약을 취소해버리거나 자 해제를 해버리면 이건 안 돼요. 이건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허락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자주 등용되는 문제가 요거예요.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자두 번째. 자 가서 이거 대여금을 좀 받아갖고 와라고 했나 보죠. 네, 대여금 빌려준 돈을. 그런데 가서 봤더니, 대리인이 가서 보니까, 얘가, 좀 뭐야, 궁핍해요. 궁핍하니까, 대리인이 뜬금없이, 야! 내가 원래 300만원 받아야 되는데, 그 100만원 깎아줄게. 그2 0 0만 줘, 2 0 0만 줘. 대리인 씨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대리권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본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래서, 요거, 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일부 면제라고 할까? 어이 핵심 어이 핵심어, 키워드 일부 면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세 번째는 예금을 좀 관리해라고 했거든 대리권을 그랬더니 예금은 금리가 낮아요 이걸 사채로 돌려가지고 어 한다든지 주식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 대여금을 가지고 이거 이거 예금을 가지고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써요 이런 건안 되는 거야 이런 건 본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숙권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 경매 경매를 좀 받아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 경매를 낙찰받았는데 어, 채권자, 저당권자가 아니면 경매를 취한다고 하니까 이걸 취하동의 해버립니다 이 취하동의라는 건 나중에 연결이 될 건데 안 되는데요 이 취하동의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취소나 해제나 같은 의미에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이네 가지가 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32회 때 빠졌어요. 그럼 33회 때는 조심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 판례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대리인이 뭐라고 했어요? 어, 중도금 동그라미, 장금 동그라미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요. 대리권의 범위잖아요. 이거 외우면단 풀려요 다. 자, 대리인은 대금 지급을 연기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 이렇게요 대여금. 연계줄 권한도 있습니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17, 18 모두 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어, 이무대린 동그라미 쳐볼래요? 이무대린. 자, 이무대리는, 요 이무대린 동그라미, 여기, 계약 해지하면 돼, 안 돼? 예, 취소권 할수 있다, 없다? 수권을 예, 받아야 돼요. 수권이 필요하다, 그랬네? 그럼 맞는 거네, 이거. 그죠? 렇 어,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이거.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요. 자, 대리권 소멸 사유, 애울 때게, 사, 사, 성, 파, 그 다음에 나중에, 종료, 그 다음에 철회, 이렇게 애우시면 되는데요. 호흡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이 사자가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파산이에요. 요건 종료라는 건 매매를 해달라 그랬더니 매매가 끝났습니다. 일이. 종료? 철회는 뭐냐면 숙권행위를 철회해버려요. 대리인이 불, 어, 불성실하거든요. 일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 너 필요 없어. 나가. 이게 철회예요. 그냥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좋은데, 이거 125조인데, 얘는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외울 때, 사사성파, 종료, 철회 이렇게 외워놓으면 나중에 연결하는 건 제가 할게요. 이것만 아, 외워놓으면 될것 같아요. 어, 어렵진 않죠. 사사성파 시고 종료철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사성파, 본인 사망, 대리 사망, 대리 성년, 대리파사는 이무와 법정의 공통소멸 사유예요. 그런데 종료철에는 이무, 대리권만 소멸 사유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쉴 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사성파. 종료 차례. 그래서, 사망 동그라미, 성년 동그라미, 파산은다름이 대리권 소멸사입니다.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명이라고 합니다. 아, 현명. 이름을 바뀐다 저는 갑에 대린 의리인데요. 현명이에요. 대리 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하였다면, 이건 대리 관계의 표시로 볼수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어, 현명한 것으로 음, 볼수 있다 없다? 네, 있다 그럼 누구한테 효과가 계속된다?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이렇게 어, 현명의 이유가 대리행위를 하면 그 효과를 본인에게 계속시키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자 위임장 하나만 좀 동그라미 쳐줄래요? 위임장 위임장이 나오면 무조건 현명으로 보세요 어, 현명으로 봐가지고, 요건 본인에게 뭐라고요? 효과를, 에, 기속시키면 되는데요. 자, 매매 계약을, 어, 본인을 대리하여, 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볼수 없다가 아니라, 음, 있다라고 고쳐놔야 돼요. 에, 이것도 현명, 에, 대리권 수요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자, 그래서 22번은 X 지문입니다. 자, 23번에 보면, 자, 요건 이제 무권대리예요 여기서. 제가 무권대리 그때 수업할 때, 아, 요것만 좀 애와갖고, 애와주면 시 좋겠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였죠? 주인권주인거절 초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게 최고권하고 철회권이었었어요, 이게. 예. 자, 상대방의 철회. 철회라는 건, 예, 무효가 되는 거고요. 예, 추인이라는 건 유효가 돼요. 그래서 애들은 효과가 상반돼요 그럼, 철회권을 먼저 해버리면 추인이 안 되고요. 추인권을 먼저 하면 철회가 안 돼요. 그래서, 철회권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추인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효과가 상반된다는 거. 이번 시험에도 배정이 됐죠. 자, 24번은 본인은 동그라미 상대방이나 승계인에게 추인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끊어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예,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옳은 건데, 자 이걸 바꿔 볼게요. 상대방이 지금 잘 모를 거예요. 모를 때, 모 어, 모를 때는 예, 추인는 추인의 효력을 어, 주장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요. 그래서 안 때하고 모를 때가 나중에 가면 예, 효과로 갈리게 돼요. 이거 나중에 가면 엄청 중요한 질문들이 되거든요.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쭉 읽어주세요. 네, 상형문자처럼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지금 시험 보죠. 이게 실제 시험이에요. 실제 시험인데 내년 10월 29일 날 시험 볼 건데, 지금 11월 달인데 지금 이해가 돼버리면 나는 못 먹고 살아요. 이게 이해가 게이안 돼야지. 나도 갈치고 먹고 살죠. 이게 지금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 뭐 아, 욕심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자, 추인도 이게 단독행위거든요? 이거 단독행위에요. 그럼 단독행위는 어,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명시적으로 해요? 묵시적으로 해요? 우리 알잖아. 명시적, 묵시적, 서면, 구두. 어,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이건 묵시적 방법으로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요. 분류식이에요, 분류식. 자, 무대대를 추인하면, 추인하 유유로 한다 그랬어요? 유효를 하는데 언제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음, 지금 이 지문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따가 했을지 주나 모르겠네? 이거. 어, 이게, 어, 이걸 이렇게 필링 같은 거 넣어가지고 보관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한 30분, 40분 투자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은 이게 다시 한 지문인데 감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 민총하고 계약법만 잡아놓으면 무조건 2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 4개의 문제 싸움이잖아요. 어, 엊그제도 계속 질문을 어떻게 받은 게 뭐냐면 합격자들이 가끔 문제를 괜찮 톡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선생님 때문에 38개 맞았어요, 37개 맞았어요. 이렇게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전 전화번호를 아예 공개를 하거든요. 문자가 오는데, 어, 난 속으로 그러죠. 37개 맞았어요. 그러면 비경제적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26개, 7개만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26, 7개가 그냥 맞질 않아요. 뭐눈 감고 있고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공부를 해야 맞는 점수이긴 하지만, 어 서른여덟 개 서른아홉 개까지 맞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11월 달에 시험 끝나면 이걸 정리해서 버릴 생각 하지 말고 이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가로로 돼 있으니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포켓 속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보시라는 거지. 이거 어떤필름에 뭐 넣어가지고 보관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년 11월 달에 험 끝나고 짐정리하다가 이게 발견돼가지고 여기서 나왔네. 그러지 말고. 평상시 에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가 이게 지금 갖고 다니는 거든 지하철 이 너무 길어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마다 제거 이게 제 거예요. 저는 이게 프린트누가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갖고 저는 어책 이렇게 그러니까 저 화장실 가거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시계 이게 달아질 정도로 봐요. 책을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지문이 나오면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A4 용지 반절이거든요. 갖춰주면 어,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A4G를 저는 잘사용해 이렇게 반절 접어가지고, 쭉, 쭉 정리해나가, 이렇게. 이게 뒤로 접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접으면 이게 한 단락이 되잖아요. 한 이렇게 문제가. 그러면, 그 지하철 같은데 보더라도, 옆에 사람이 커닝해도될 거. 음, 어그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쑥스러움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접어가, 접어가지고 다니면 돼요. 피포켓이라든지 어디다가 그러면 안 보더라도 누구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죠. 이렇게 쉬는 시간에 볼수 있잖아요. 버스 타거나 일 하루 내에 안 봐도 괜찮아요. 그거. 근데 언젠가는 볼거 아니에요. 포켓 속에 넣어 놓으면 그렇게 다니면서 보셔야 되지. 공부라는 게뭐꼭 스터디 카페에 가야 공부합니까? 그거 바보 같은 거지. 아무 때나 공부하면 되는 거지. 이게. 자, 오늘은 이제 어디를 하나 볼 게니까, 우리 기본서 봤으니까 기념으로 하나 보자고요.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 어, 지금은, 어, 기본서 꺼내봐요. 괜찮으니까. 이거. 없어도 되지만 뭐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그, 우리 지금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종합으로 된 거. 어, 그문서 그걸 봐도 괜찮아요. 앞에 목차 부분인데. 어, 378페이지 보실래요? 지금 여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378페이지 보면 저당권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하나 봐드릴 건데, 내용을 보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듣고만 흘러라 이거죠. 참. 어, 기본수 없어도 되는데, 그냥 펴라고 하는 거지. 기본수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 요즘 이런 건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음, 이번 인터넷반 뉴스 같은데 보면, 지금 대출금 규제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어, 대출금의 규제를 조금은 풀겠다,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자, 요걸 하나 해보자고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저당권은, 어, 집을 살 때나 부동산 매입할 때 저당을 잡는 게 어, 보통이에요. <laughs> 어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어 원래는 이게 일반이에요. 여기가 일반 저당권 아니면 보통 저당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가 네, 보통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은 안 써요. 그냥 저당권 저당권 하면 얘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가 뭐냐면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물권법의 마지막 문제예요. 원래 여러분들 물권법 있잖아요. 네, 물권법은 총50 아이고, 이게 51번부터 들어가요. 원래 51번부터 해서 64번까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가 60 여기가 몇번째자면 여기 이 물권이 63번, 64번 문제예요. 이게 아니면 62번이거나. 그러면 이세 문제가 나오면 여기가 저당권이거든요. 요게 끝나고 나면 계약법의 청약과 승낙이라고 해서 65번이 나와요. 그건 거의 끊임이 없어요. 거의 반복이 없, 어 거의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머리가 아주 지쳐있을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학교로 문제를 풀고, 지금 여기 정도 오면 막판이 가있잖아요. 거의 4분의 3 정도 능선을, 7분 능선을 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가장 핵갈거릴 때인데, 이게 저당권이에요. 이게 해필. 근데 저당권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도 어렵고, 나중에 가도 어려운데, 저당권은 그 5대 원칙이 있어요. 다섯 가지 원칙만 정확히 기재하면 무조건 하나는 맞아요. 그리고 근저당권 하나 집어넣으면 두 개는 맞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동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 보통은 이 저당권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근저당권 공동인데요. 지금은 100%가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저당권은 요두 개하고 요두 개를 거의 100%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해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에, 집이 있는데 요렇게 을이란 사람에게 을이 은행입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러 가요. 돈을 빌리러 가는데 지금 우리 현법의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있는 건 민법상으로는 부동산만 객체가 됩니다. 동산은 안 돼요. 부동산만 객체로 한다. 이게 시험이었고, 우리 시험에 세번 정도 지문이 기출됐습니다. 토지건물만 된다는 거죠. 그럼 값과 을이 돈을 빌리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금전, 금전을 소비 대차라 그래요. 소비 대차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명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출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금전을 금전을 빌려와서 소비한 다음에 다른 거 대차 바꿔서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그래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혹시 보릿고개라는 거 어떤 가수가 나와서 보릿고개 노래도 있던데 그 보릿고개 같은 거 기억나요? 예전에 책에서나 봤겠지만 우리 때는 있었는데 어, 보릿고 아니 우리 때는 없난 때는 없었어요. <laughs> 나이가 <이게> 공개될 뻔했네요. <laughs> 근데 이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옆집에서 예를 들면 보릿살한 대박 빌려 갖고 와요. 그럼 가을에 추수를 해 가지고 한 대박에다가 이자를 줘서 돌려 주잖아요. 그죠? 그러그보릿살을 돌려 주는 거야. 다른 보릿살을 주는 거예요. 다른 보릿살 그럼 그게 보리쌀 소비 대차계약이에요. 이해를 쉽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지만 그 돈을 주는 게 아니죠.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다른 돈으로 똑같은 가치로 돌려주겠다. 이게 금전소비 대차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이 을이란 사람을. 요걸 채권자 그래요. 돈 주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값을 뭐라고 불러요. 채모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간은 이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하나 맺습니다. 계약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을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요거 요거 지워 볼게요. 요렇게 금전 소비 대차 계약으로 대출을 자, 1억을 받았습니다. 1억.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권이라 그래요. 1억을.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채권자, 채무자. 을은 돈 1억을 달라고 할수 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갑이 돈안 주면 을은 채권을 뭔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집에다가 부동산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저당권이란 걸 설정을 합니다. 그럼 저당권은 뭐예요? 그러면 이 채권자가 이젠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채권자 겸 저당권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이중적 지위를. 그럼 이 사람은 채무자 겸 뭐가 되는 거야? 저당권을 자기 집에 설정했다고 해서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건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제는, 요, 피, 담보, 채권입니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요. 그럼 피, 담보가 뭡니까? 아, 이게 유담보라는 거야. 유담보, 유담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전에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너션 캐싱이라 아, 그거? 대출금리. 거기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무처럼 나와가지고, 막, 무, 가 있어. 예, 무대리, 무대리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무대리가 뭘까요? 그 무대리는 무담보로 예, 돈을 빌려줘요. 이런 의미야. 그래서 그게 무대리인 거요 걔가. 만약에 걔가 담보물로 돈을 빌려줘요. 그럼 걔 유대리 있을 거야. 예, 유대리인데, 무담보로 300까지는 빌려줘요. 이게 예, 무대리, 무대리. 그러는 거야, 그게.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피담보채권이라는 건 담보물이 있어요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돈 5만 원만 빌려줘 짝꿍한테, 그럼 뭐야? 그냥 채권. 5만 원 달라고 할수 있는 채권. 근데 넌난 너를 못 믿어. 민법책을 담보로 잡아서 5만 원을 빌렸어. 그럼 피담보채권이라 그래. 의미가 달라 이게 다. 같은 줄안단 말야? 이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 저당권자가 갖고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일치하죠. 일치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저당권은 서민들한테 가장 유용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단점이 뭐냐면 담보물이 없으면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은행에 가서 1억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분명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을은 물어봐요. 담보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담보물이 있냐고 물어보면 갑이 뭐라고 하냐면 담보물은 없는데요.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요 고객님 안 됩니다.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형제님이나 아니면 또 누나, 언니 상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더라도, 저당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럼, 아, 그래요? 우리 형이 저기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 사는데, 한 번, 어, 어그 등기부 등본 띄워가지고 인감증명서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그 정도면 1억 충분히 됩니다. 그다고요 그럼 얘가 은행문에 나와가지고 형이 있을 거 아니야, 형? 형한테 뭐라고 했어요? 전화를 걸어요. 그때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 형수 있냐고 먼저 물어봐야죠. 형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형수가 없다라고 말 듣고 얼른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지고 뭐예요? 인감도장이나 그런 거다 해가지고 서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이젠 정리해보면,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니까. 그다음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어 채무자. 채무자. 얘는 뭐가 돼요? 음 일단 채권이죠. 그렇죠? 채권.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지금 저당을 설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예,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이중적주의. 이 사람은요. 예, 저당권 설정자라고 되죠. 이 사람은 그냥 채무자죠.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물상보증인 예, 물건으로 보증을 썼다 이런 의미예요. 예, 같은 의미입니다. 예전에 인적 보증이 있었는데 지금 인적 보증 안 씁니다. 물적 보증을 쓴단 말이에요 물건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을 두 개를 한단 말이야. 하나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맺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럼 여기도 역시 똑같아요. 갑과 을간의 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 하나 맺었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또 하나 맺습니다. 이렇게. 그럼 자, 눈에 확띌 거예요. 어, 돈을 빌리는, 어, 채권 관계는 누구와 누가 계약을 맺어요? 당사자가. 갑과 을이 되는 거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누가 누가? 을이 병이 되는 거야. 당사자가 달라요. 그죠? 렇 그러면 여기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셔멘 앱니다. 채무자와 저당권자는 아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3자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문제 채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일치하여야 한다 O X O예요. 그럼 제 3자를 저당권자로 할수 있다 없다 네, 없단 말이에요.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줬으면 국민은행이 저당권자야 되지 국민은행이 돈 빌려줬는데 여기다가 신한은행이 저당권자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거 근데 나중에 판례가 합의가 되면 제 3자를 저당권자로 할수 있습니다 하고 지문을 내요 판례가 2 3회때 기출 지문 이건 나중에 문제 그래서 요 그림을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해보자고 일반 저당권은요, 아직은 까기가 힘들어서, 저당권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지금. 요, 피담보 채권 있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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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 채권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으로 딱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빌린 돈이 얼마다? 1억. 기재가 됐단 말이야. 1억. 자,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갑구에가 들어가요? 을구에 들어가요? 어우, 등기부 배웠어요, 이제. 자, 을구, 1번, 주등기죠. 여기에 뭐요? 을이라는 사람, 어, 은행에다가 얼마짜리야? 피담보채권, 이러하고 이렇게 저당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갚은 돈을 갚았을까, 못 갚았을까요? 어, 못 갚아야 돼요. 갚아버리면 더 이상 배울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민법은 분쟁이 생기고 뭔가 다툼이 생겨야 법이 개입되는데, 갚아버렸어요. 그럼 쉬었다 가야 돼, 이제. 알겠죠. 이건 안 갚은 거야. 안 갚은 걸 뭐라 그래. 채무자가 채무자가 돈안 갚았네. 채무 아니 불자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요. 용어가 낯설지 않아야 돼요.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채무 불이행이 된 거야. 그럼 채무 불이행이 돼 있으면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을은요. 이집 있죠. 요 집. 요 집들을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근데 먼저 경매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요. 여기가 변제 날짜잖아요. 근데 어, 이 돈을 안 갚았단 말이에요. 그럼 질질 끈다고 그러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몇번 최고 하겠죠. 왜돈안 갚아요? 갚으세요. 최고 짝 날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경매를 붙였어. 그럼 경매를 붙인다고 바로 낙찰되나? 안 돼요. 한 어, 5개월,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쭉 가다가 자 여기서 낙찰이 된 거야. 이제 그럼 이미 변제 날짜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어? 1억. 그럼 우리 1억만 받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지연 손해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실행비용 같은 거. 그럼 뭔가 받아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한, 예를 들면 1억, 한 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될것 같아. 그럼 1억 천을 받으려고 했더니, 여기 뒤에 있는 병이란 채권자, 뒤에 있는 세 번째 정의란 채권자가 얘한테 그러는 거야. 뭐라고요? 야, 너 원래 등기부에 1억인데 왜 1억 천을 받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1억 천을 받는 이유를 또 입증해야 된다고. 이런 이러, 이런 사유 때문에 천만을 더 받아야 돼. 그죠? 렇 아니면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 이게 변형된 형태가 근저당권이 나온 거야 이제. 그럼 근저당권은 뭐냐? 근저당권 1억을 빌렸다 하더라도 얘가 못 갚을 염려가 있는 부분을 계산해서 예를 들면 20% 30%를 업을 시켜놔요. 혹시 마이너 통장 아신가요? 마이너 통장이 근저당권이에요. 채권 최고일 정해놓고 거기서 높낮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죠. 월급날 되면 플러스가 된다. 그러다 월급날에 또 가까워지면 또마이너스야 된다고. 그래도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지질 않아. 그죠? 계속 유지가 되지. 그 기간 동안에는. 그게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1억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해서 20% 정도를 올린단 말이야. 그럼 얼마로 정해놔, 여기다가? 어, 1억 2천을 정해놓는다고? 조금만 참아요. 1억 2천. 이렇게. 그럼 1억 2천이 됐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 얘가 1억 2천만큼은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표시해버린 거야. 그게 근저당권이에요. 다시 질문. 지금 채무자가 1억 빌렸어요? 1억 2천 빌렸어요? 1억 빌린 거야. 그럼 2천을 빌린 게 아니지. 야 오늘 근저당권 배웠다고 저당권 배웠다고 집에 가서 등기부 떼어본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알았나 봐. 대법원 등기소 검색창에. 또 뜨네? 그리고 클릭했어. 휴대폰 결제하고 들어갔어. 500원, 700원. 지금 700원이죠. 열람을 했어. 딱 떴던 순간 기절해요. 오씨, 나는 은행에서 1억 빌렸는데, 이게 1억 2천이 잡혀 있는 거야. 아, 2억을 빌렸는데, 2억이 원래 빌렸는데, 거기에 20% 삭감돼 올라갔으니까, 2는 4. 2억 4천이 잡혀 있는 거야? 기절해버려. 난 2억 4천을 빌린 적이 없는데요. 하고 전화를 해, 은행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4천만 원은 빌린 돈이 아니지만, 나중에 이 친구가 원금 이자를 못 갚는다면, 은행에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1억 2억 4천까지는 내가 받아가겠다라는 것을 등기부에 표시해 놓는 거야. <laughs> 그럼 피담보 채권 최고액이 2억 4천이지만 실제는 2억 4천을 빌린 거야? 안 빌린 거야? 안 빌린 거예요. 최고액만 정해놓고 출발한 거지. 여러분들 혹시 만화 통장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1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1억을 빚을지고 있는 거야? 은행에다가? 아니죠. 그 핏이 없을 수도 있고, 증감 변동될 수도 있고,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게. 그게 근저당권이에 최고액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일반 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것이고,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불확정인 거야. 최고액을 정해놓은 거지. 그럼 나중에 이제 확정의 시기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고. 혹시 공동저당 아세요? 공동저당은, 여러분들 지금 100%가 공동저당인데. 자, 잠깐만. 이거 마무리하고 시게요. 그래야 깔끔하니까. 힘들더라도 좀 참아요. 알겠죠? 어차피 계속 집에서 일만 하다가 공부하려면 힘들죠. 가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요. 하나만 해볼게요. 을이 1억 빌려가요. 어, 채권자, 채무자예요 근데 지금 이 집이 7천밖에 안 가요. 그 은행이 여기 하나에다가 1억 빌려주면서 7천짜리 저당 잡겠어요. 여러분 같으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줘요. 근데 여기에 토지가 하나 있단 말이야. 이게 5천짜리야. 여기다 또 뭔가. 이렇게 두개합이면 얼마예요, 지금? 1억 2천이잖아요. 이것도 불안하니까 토지가 하나 더 있다고 할까요? 네, 3천짜리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피담보 채권은 몇 개예요? 피담보 채권이. 피담보. 저는 가르쳐 놓고 이야기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몇 개? 하나지, 뭔, 돈, 하나 빌렸는데, 뭔. 하나? 아 벌써 세개 빌렸어요, 돈을? 한번 빌렸다니까. 한 개. 그 다음에 담보물이 몇 개? 음, 요건 세 개. 그 다음에 저당권이 몇 개? 응? 저단권 몇 개? 어, 세 개. 예, 담보물 각각에 1억짜리 채권, 1억짜리 채권, 1억짜리 채권이 모두 올라가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실시간에 그래. 어머, 1억 빌려줬는데 그러면 3억 먹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다 1억을 싹 써놓으면 나중에 경매에 붙였을 때 얘가 1억을 여기서도 쪽팔 수 있고, 여기서 쪽팔 수 있고, 여기서 쪽팔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담보리 높아져 떨어져 높아지겠지. 그래서 먹는 게 공동저당이에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0% 건물과 토지를 같이 잡아요. 공동저당이. 그래서 공동저당이 아주 흔해요. 아주 자어 하나 쓴김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겠지만 자 요거예요. 마지막 어 아까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 토지에 있다고 합시다. 을돈 1억 빌렸죠. 피담보채권 몇 개, 하나 담보물 몇 개, 두개 저당권, 두개 공동저당이에요. 돈 갚아서 갚았어, 안 갚았어요. 안갚았어이 친구는 경매를 붙일 거거든요. 자, 경매를 붙일 때 경매를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집부터 경매를 붙여요. 먼저. 먼저 경매를 붙여서 요걸 쪽 빨아요. 쪽 빨고 부족분이 생기잖아. 그럼 그때 가서 토지를 경매를 붙여요. 그럼 따로따로 경매 붙인 거죠. 이해돼요 시간대를 달리 했다. 그래서 20회당이라 그래. 20회당. 그럼 뭐야? 하나를 쪽 빨고 나중에 쪽 그러는 거예요. 쪽쪽. 근데 동시 배당은, 동시 배당은 a와 아니, 집과 토지를 같이 붙여.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안 분비를 해, 똑같이 그 동시 배당은 쪽쪽이에요. 20 배당은 쪽쪽, 동시 배당은 쪽쪽 이렇게 그두 가지 경매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게. 요걸 이 64번으로 계산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얘 하나예요. 어, 풀지 마. <laughs> 결론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 자, 그래서 저번주에 내가 저당권을 약간 설명을 안 해서, 어, 저당권 이렇다란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쉬었다 오면 이제 계약법 있죠? 요걸 좀 한번 보자고. 좀 쉬었다 오세요, 이제.